아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운영하는 IC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이던 기숙사가 체험과 교육의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되면서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전합니다. 캄캄한 저녁, 야광봉과 조끼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순찰합니다. 공원은 물론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순찰을 도는 학생들은 바로 기숙사 학생들.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치안을 맡고 있어서 경찰에 대한 직무도 느낌을 받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도 느껴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흥겨운 노랫말에 탈을 쓰고 춤을 춥니다. 탈춤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이 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탈춤의 매력에 빠져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할수 있다는 장점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학과 동아리보다 더 편하고, 다 같은 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자주 모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이던 기숙사를 학습과 체험의 공동체 공간으로 변화시켜 학생들에게 실력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RC 프로그램입니다. 전문대에서는 학업과 문화, 예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마음이 맞는 학생들끼리 스스로 43개의 촌장 마을 공동체를 꾸려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활동 지원과 함께 우수 RC 프로그램 시상까지 마련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잠만 자는 기숙사 아니고 인성을 함양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아주 훌륭한 사회인, 그다음에 훌륭한 세계 시민, 그리고 실천하는 인격자가 되는데 큰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이었던 대학 기숙사가 체험과 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